대체 이걸 어떻게 3,500원밖에 안 받나 싶은 정말 유명한 시장표 비빔국수. 이거 평생 써먹는 레시피잖아. 믹서기에 사과 반 개와 사과 반만한 양파를 넣고 사이다 한 컵과 고추장, 진간장, 고춧가루, 설탕, 물엿, 식초까지 모두 두 숟가락씩 넣어줘. 이 양념장은 몇 인분 기준인가요? 4인분 기준이야. 재민아 국수 삶고 있어라. 네. 재민이 없는 틈을 타서 청양고추를 넣고 갈아줄 거야. 형 설마 저 없는 동안 청양고추 넣은 건 아니죠? 두 손가락으로 국수를 돌돌 말아주면 이쁘게 세팅 할 수 있어. 아,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넣었네. 넣었어. 시판용 초고추장 한 숟가락 넣고 양념장 8숟가락을 넣어줘. 오늘은 플레이팅을 잘할 수 있을까? 김치와 상추, 김가루를 올려주고. 지금까지는 괜찮은데? 네가 뭔데 심사를 하고 있어 잼민아. 왜 잼민이 귀를 죽이고 그래요? 통깨 한 숟가락을 절구에 빻아서 넣어주고 참기름이나 들기름 한 숟가락을 넣어주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비빔국수 레시피 끝. 삐지지 말고 많이 먹어 잼민아. 뚝딱. 그건 내 거야. 뚜루뚝딱. 아.